이번 주 별모서 별점 높은 모바일 게임 소개 영상은 더 에픽 오브 레전드 잃어버린 탑이라는 게임이고요. 현재 별점 4.6짜리 게임입니다. 게임이 약간 밝을 줄 알고 밝은 이미지를 했는데 어찌됐건 가위바위보로 진행을 하는 게임이라고 해요. 약간 특이하죠 형식이. 요즘 같은 게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카드라던가 그건 이제 주사위 룰렛 이런 식으로 약간 다양하게 있는데 가위바위보는 저 처음 보네요. 어떤 게임인지 저도 잘 모르므로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작. 되게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난이도를 결정해주세요. 그리고 특이한 게 제가 지금 애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바일 게임을 지금 컴퓨터로 돌리고 있는데 애플레이어 게임을 이제 게임에 들어가면은 화살표가 변해요. 약간 이제 애플레이어만의 화살표로 변하는데 지금 이제 기본 화살표가 사용되고 있죠. 노멀 모드. 프롤로그를 건너뛰시겠습니까? 봐야죠. 보여주고 싶지 않은가 본데 숨기면 더 보고 싶은 법. 여긴 어디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아. 기고 다시 끄집어 내보려도 안개가 낀 것마냥 흐릿해. 하지만 문 머릿속에 울리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 탑이 왠지 맴도는 걸. 글로 가야 될 것 같아. 들어가면 알게 되겠지.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탑을 향해 걸어나갔다. 튜토리얼 진행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남잔가요? 여잔가요? 남자겠죠? 올라가보죠. 내가 만든 이미지지만 너무 구리게 이미 만들었다 양쪽에다가. 너무 심심해서 급하게 짰거든요. 문제가 내부터니까 맞춰볼래? 어렵지 않을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좋아요. 사실 게임 퀄리티가 구릴 줄 알고 약간 구리게 대충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만들었네요. 약간 곤란하네요. 다음부터는 좀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변에. 나만 사용할 수 없어. 권능으로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 새로운 룰을 창조했어. 물론 탑 안에서는 가능한 룰이지. 빠져나올 수 있었어.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힘이 점점 빠져나가서 현재 꼬맹이 너에게도 지는 상태가 돼버렸어. 알아둘 수 있겠나? 간단한 설명이 있어. 탑에 들어가면 다양한 함정, 몬스터, 문들이 있지. 지휘와 힘을 발휘해서 어려운 미로들을 뚫고 탑을 올라가야 돼. 마지막으로 여기 들어서 전투의 룰에 대해 설명해줄게. 내 생성한 몬스터를 다가가봐. 해야죠. 레벨이 오르면은 오른쪽에 포인트로 능력치 상승시킬 수가 있다. 3개 중 하나의 필살기 사용할 수가 있으며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며 장관 장비도 확인할 수가 있다. 확인하면서 나아가도록 하세요.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잘 만들었는데? 죽으면 세이브 파일이 날아가. 무료 버전인 경우에는 말이야. 다행히 너는 유료 버전이네. 유료 버전 또한 죽었을 경우 세이브 파일 남지만 에너지가 1만 남게 되지. 잠깐 일단은 싸우라는 거지. 그러면 유료 버전이랑 무료 버전 따로 만든 거야? 무료도 있구나. 아, 말 잘 듣고 기억해. 뭘 선택해? 이거 선택해야 되는 거야? 아, 이거? 심리전이야. 빨을 내면은 가위로 죽일 것 같으니까 주먹을 내면 되겠죠? 빠 내야 돼? 가위바위보를 내게 되면 행동하게 돼. 기본 공격, 스킬, 다양한 기술, 그리고 필살기를 의미하게 되지. 필요한 건 이 두 가지야. 분노란 에너지가 필요해. 내가 저는 지금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스킬마다 필요한 분노 수치가 있으니 체크해보도록 해. 당연히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 분노 게이지가 줄게 돼. 그럼 당연히 분노가
흐를 때만 사용하는 필살기를 못 쓰게 되겠지. 마지막 밑에 버튼을 주목해. 속도를 조절해주는 버튼이야. 어택을 눌러봐. 주먹을 눌러봐. 아래 버튼을 눌러 움직인. 아, 그거야? 어떻게 맞추라고? 아, 이렇게. 아, 재밌네. 잘 만들었네. 가위를 눌러봐. 참참으로 피해보세요. 노란색 화살표 오른쪽 눌러봐. 아, 이렇게? 야, 재밌는데? 잘 만들었는데? 블러드 스피어. 아, 이름 중2병이 묻어나죠? 무승부는? 아, 무승부는 서로 주고받네. 필살기 써서 세계론을 외워서 시간 내에 선택을 해야 사용할 수가 있어. 필살기는 강력하기 때문에 한번 틀리면 분노가 줄어서 다시 모아야 되는 페널티가 존재해. 아, 룸문자를 해서 필살기를 확인해보자고. 자, 어, 되게 컬이 좋다. 열심히 만들게 느껴진다. 1000원짜리 게임이라서 별 기대 안 했거든요. 오늘만 하고 삭제하려 그랬는데, 오늘만 하고 삭제할 거긴 하지만 어떡하죠? 이번엔 가위. 오케이, 가운데. 저기 나 어디로 가라고요? 밑도 끝도 없이 지금 방출당했는데 여긴가요? 여기 아니야? 올라가. 돌아가는 건가? 아니 갑자기 뭐, 올라가라는 거 아니야? 이거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뭐야? 아이씨, 아 당황스럽네 이거. 이거 이건 뭐야? 왜 나 저기 안 껴있어? 레어키 선택기가 뭐야? 그 선택 결정기가 없는데? 노멀키 이거는? 세이브 존인가? 세이브 시켜주세요. 회복하는 덴가? 아, 회복도 안 되잖아. 왜 있는 거야 이거? 아니 왜 있는 건데? 아, 늦었어. 아이, 가운데. 아이고, 주먹 주고받고요. 내가 훨씬 세네요. 이겼고. 아, 죽었어. 무승부 가자. 아, 맞아 이거지. 아, 왜 이렇게 헷갈리지? 너무 잠을 못 잤나봐. 정신이 없어. 우선 말하자면은 참신하긴 한데 내 취향은 아니네요 게임이. 어, 회복도 있네? 그렇지, 무승부한 나도 이득이야. 스킬 한번 써봐. 안돼. 오케이, 일로 돼. 아, 상자죠, 상자. 교체한다. 아, 그거네. 그 로그라이크였나? 예전에 했던 그 게임이랑 비슷하네요. 방금 그 표시는 뭐야? 아, 어디를 낼지 보여주는 거야? 아, 이렇게. 아, 보여주는구나. 나 왜 자꾸 지냐? 아, 이렇게.
왜 자꾸 지는 거야? 아, 야야. 아. 그렇지, 때려. 위험한데 살짝. 가위바위보 못하면은 이길 수가 없어. 아, 참 거. 때려줬으니까 됐어. 그렇지. 슬램한테 지면 안 되지. 가자. 자, 여기 온대 아닙니까? 올라갑니다. 쭉쭉 가고요. 위로 가면 물약 있네요. 나중에 먹고요. 좀 싸우고 먹죠? 여기도 물약 있네요. 나 스킬 좀 써볼래. 0.5면 쓴다며. 0.5도 안 돼야지. 이게 이제 반 정도 차야지 0.5인가? 아하, 지지하구만. 노벌키. 그, 미, 아, 나 구분이 안 돼. 저 미스라고 뜨는 게 뭐 미스가 된 것 같지도 않고 크리가 떠도 데미지도 비슷하고. 어, 레벨 2 되니까 체력이 3배로 올랐어요. 너무 막 올려주는 거 아닙니까? 데미지는 별로 안 올라갔어. 거의 안 올라간 것 같은데? 좋아. 이게 내 공격턴에서 3점 맞는 게 의미가 있나? 데미지가 변화가 없는 것 같다. 아야. 열쇠. 아, 다음 층. 밑에 버튼 눌러 평점을 주면 어떨까? 어, 나중에 줄게요. 좀 더 하고. 몸을 숨겨야겠어. 누군가 오는 것 같다. 이번 달 실험체들은 벌써 두 번째야. 장로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 걸까? 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장로님? 마왕님도 아니고 장로님? 아, 나 이거 설정 좀 바꾸고 싶은데. 조심해야겠어. 아, 나 뭐 스킵한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 나 귀찮으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애플레이어의 장점이죠. 오, 좋아 좋아. 빨리 스토리 볼까? 별모선은 말 그대로 소개만 하는 영상으로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전혀 소개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내가 즐기는 것 같지만 약간 뭐 내 능력적인 문제니까 어쩔 수 없고요. 저는 초반 부분만 살짝 해보고 여러분들이 재밌을 것 같으면은 직접 해보시는 걸로. 어, 마우스 바뀌었어. 이미지 가위 낼 거라고? 진짜지? 그렇지, 착한 녀석. 다음 기압. 아, 진짜 기압이네. 피해주고요. 그렇지, 가운데. 오, 잘 막는다. 오, 센데. 어, 하지만 거의 괴물 수준의 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무고무 펀치 아닙니까 저거? 귀엽구만. 아, 자식. 그렇지. 가위바위보 더럽게 못한다. 왜 이렇게 못하지 가위바위보? 여기 또 있는 거야? 아, 나 싫은데. 그만 났으면 좋겠는데. 좋아. 아, 잘 모르겠는데. 나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무승부나도 딱 상관없을 것 같은데? 체력도 많고 피하는 거. 아, 야, 치아 피한 거예요? 이거 약간 누르는 게 자, 의미가 없는 건가? 아. 보고 천천히 해야겠어. 눈 돌려! 그렇지! 아, 야, 그만 나와. 그만 나와. 설마 리셋 되겠어? 파밍 좀 하자. 파밍 아이템 좀 필요해. 아, 여기 길을. 아, 조작의 문제구나.
올라가. 약간 나는 이제 약간 흑백으로 나올 줄 알았거든요. 가위바위보라 그래서 약간 가위바위보 자체에 이 기대를 안 했는데 게임을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당황스럽네요. 너무 막 만들어 왔나봐. 내가 만들어놓은 사이드 때문에 더 깨잖아? 안되지. 그렇지! 이쪽! 스킬 써볼래. 아 아직 그런 것 같아요. 아 늦었다. 그렇지. 어유 제법 한 따까리 하는데 가운데 무승부. 야, 근데 무승부 때 서로 때리는 건 진짜 좋다. 왜냐면은 무승부 때 안 때려서 좀 게임 길어지면 재미 없어지는데 확실하게 서로 때려주면서 게임이 빨리 끝나니까 이거 생각 잘했네요. 서로 때린다는 게 있는 게 오히려 다행이다. 너무 아픈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아 이건 아니잖아. 안돼 유료 게임인데 광고까지. 자 이런 게임이었고요. 약간 좀 신중하게 해야겠네요. 되게 재밌네요. 재밌는 게임이고 여러분들 한 번쯤 해보시면은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뒷내용이랑 이제 본격적인 내용도 장로의 정체, 실험체로 끌려간 사람들의 운명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고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런 거로 여러분들이 즐기기 전에 스포를 하면 안 되겠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뿅.